뽀롱뽀롱 섬이 있습니다. 어? 아차! 뭐야, 크다! 뭐야, 뽀비야, 벌써 많이 잡았네. 뭘? 어? 어? 눈이 내리네. 멀리서 못 보던 배가 나타났어요. 저건 해적선이에요. 눈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구만. 틀림없이 제대로 가고 있긴 한 거지. 아니 그게 저도 잘 안 보여서. 왜? 네, 당연히 제대로 가고 있다니까. 확실하지? 드디어 보물섬에 도착한단 말이지. 그런데 보물섬은 따뜻하다던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게 자주정박에 육지가 보입니다. 육지? 어디? 저건 그림하고는 다르잖아. 이상한데. 잠깐만요. 그새 눈이 많이 왔나 보네. 어쨌든 저기란 말이지. 저러지 마! 다들 모였나? 조금 있으면 우리가 찾아 헤매던 보물섬에 도착한다. 보물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잘들 알고 있군. 즉시 상륙 준비한다. 네! 어? 너야? 자! 어? 걔네? 날 물었겠다. 놓쳤어. 호비야, 그만 돌아가자. 루피가 기다릴 거야. 그렇겠지.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가는 동안 내가 노래 불러줄까? 그래. 늙고 넓은 바다에 정말 보물이 있단 말이지. 맞다니까요. 선장님! 뭐냐? 여기 무슨 발자국이 있습니다. 오! 발자국! 그 발자국을 쫓아가! 버전장. 눈은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거야? 발자국이 이쪽으로 나 있어.
돌만 찾으면 후딱 돌아가야지. 원. 오늘이야말로 확실히 이겨줄 테다. 마음대로 될까? 이건 내가 질 줄 알아. 저것도 뭐야? 탐험대원들이야. 다들 빨랑빨랑 안 일어나. 탐험대원? 우린 가자. 웬 꼬마들이지? 그런데 여기 보물섬이 맞긴 한 거야? 그게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대신 저 녀석들 데려다 노예로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거야. 어서 잡아와. 거기 너희들! 거기 서라! 고마워. 이 녀석들! 잠깐! 뭐? 얘들아, 이 섬에 너희 같은 애들이 얼마나 살고 있니? 우리 집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네 친구들도 다들 너처럼 착하겠지. 네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럼요. 좋았어. 그런데 이건 뭐지? 별거 아니야. 어떡하죠? 뽀로로가 해적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왔어. 안녕. 왔구나. 늦는 것 같아서 우리끼리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 오늘은 손님이 있어. 손님이라고? 안녕. 안녕. 탐험대원들인데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해서. 그랬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그런데 냄새는? 빵을 만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다 될 거예요.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정말 맛있죠? 그쵸? 뽀로로, 어디 불편하니? 나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올게. 안 되겠다. 속이 왜 이러지? 그런데 여기 사는 애들은 너희가 전부니? 네, 그리고 멀리 높은 산에 통통이가 살고 있어요.
멀리 살면 됐고. 네? 아니다. 식사를 대접받았으니 우리 배로 너희 모두를 초대하겠다. 우와! 난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 루피가 못 가면 다음에 다 함께 가는 게 좋겠다. 무슨 소리지? 어른이 말하면 얌전히 듣는 게 좋아. 모두 밖으로 나가! 어서 움직여! 그런데 펭귄 꼬마가 안 보이는데요. 뭐야? 조금 전에 저쪽으로 갔는데. 가서 데려와. 네. 저쪽에다. 꼬마 녀석이 도망쳐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 놓쳤군. 나머지만 데려가자. 모두 철수해. 자자 빨리 가. 빨리. 빨리 걸어. 빨리 가. 저기가 우리 집인데 뭐 좀 가져와도 돼요? 안 돼. 굉장히 귀한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지 뭐. 왜? 그게 뭔데? 제 보물이에요. 보물? 같이 갔다 와. 네. 빨리 가. 네. 저기 있다. 그게 뭐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건 도망갈 때 쓰는 물건이에요. 뭐야? 거기서 말고야. 너 잡히기만 해봐. 절대 안 잡히. 뭐 하는 거야? 말고야. 절대 안 잡힐 거예요. 그래 걸렸어. 안돼. 어디 가? 맹랑한 꼬마로. 어서 여우나 잡아와. 헤디, 어서 도망쳐. 여기서. 이 녀석. 놓쳤습니다! 이게 저런 것들이 해적이라니. 서둘러 배로 돌아간다. 여자들 움직여. 아 저기 해적들은 친구들을 해적선으로 끌고 갔어요. 어서 들어가. 들어가. 보비,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친구들이 구하러 올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모두 가둬. 어서 들어가. 얌전히 들어있어라. 자, 이제 출항해. 구해야지.
비행기지? 네, 저건 도망쳤던 고박들이 비행기를 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꼬마들이 비행기를 타고 온대. 꼬마들이라면 뽀로로야. 에디, 찾았어? 아직. 어? 피해! 이 녀석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좀 더 가까이 가볼게. 에이! 돌아갔어. 뽀로로하고 에디가 다치진 않았겠지? 너무 실망하지만. 그럼. 떨어져 나갈 것 같다. 그런데 통통이가 에디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에디야. 에디야. 어? 에디야! 아무도 없네? 다들 어디 간 거야? 저건 뽀로로 비행기 같은데. 얘들아! 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뭐? 친구들이 해적들에게 끌려갔다고? 우리가 구하러 갔다가 저렇게 된 거야. 예, 해적들을 혼내줄 테다. 그건 안 돼! 왜? 네가 날아가면 해적들이 틀림없이 널 보게 될 거야. 그럼 친구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하지?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정말? 무슨 생각?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시 새벽이 됐어요. 꼬마들은 자고 있는데. 뭐 별일 있겠어. 정말 괜찮겠어, 에디? 바닷속으로 가면 우린 찾아내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넌 수영을 잘 못하잖아. 잠수복을 입었으니 괜찮겠지 뭐. 위험하면 네가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그럼 됐어. 가자. 조심해. 응, 다녀올게. 됐다. 출발.
어서 말자. 미안하지만 이게 고장나서 그러는데 우리 해적선까지 좀 데려다 줄래? 선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나? 나도 모르지. 여긴 아니야.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아래로 내려가 보자. 아, 선장님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저 걸리 하나 걸리다.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시끄러웠다면 죄송해요. 아이, 자는데 시끄럽게. 네, 난! 안녕히 계세요. 이 녀석! 거기서! 도망가자. 어서 쫓아가서 잡아. 알았다고요. 무슨 일이야? 조심하세요.
거기다! 그만 쫓아와요! 얘들아, 다들 무서워서 다행이야. 저기 있다! 어? 돌아가자! 좋다! 그럼 이쪽으로... 어떡하죠? 뽀로로와 친구들이 잡히겠어요. 친구들을 구하겠다는 생각은 가상하다만 거기까지다. 잠깐! 뭐야 이건? 내 이름은 통통이, 정의의 드래곤이랍니다. 안녕 친구들, 내가 구해줄게. 쏴라! 쏘라고요? 어서 타. 안녕. 상이야!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럼 안녕. 돌아갔다. 아휴.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다구요. 모두 탈출해. 내가 먼저. 다 왔다. 저기 내리면 되겠다. 꽉 잡아. 이건 실수야. 정말 고마워 탕탕아.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 나보다는 뽀로로와 에디가 고생했어. 에이 뭘? 조금 힘들긴 했지만 친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그래, 정말 고마워. 뽀로로와 친구들이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해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내 배가 저렇게 되다니. 이 보라다. 구명정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뭐. 하긴. 참아라. 도망쳐라. 해적들은 벌을 받고 있네요. 친구들,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개구쟁이 뽀로로, 장난꾸러기 크롱, 우람한 포비, 조그만 해리도 살던 친구도, 영리한 에디, 우직한 로디, 수줍은 루피, 발랄한 패티도 살던 친구.